국민의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안 전 시장은 15일 인천시청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안 전 시장은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.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안 전 시장은 지지자들과 함께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윤석열 정부와 협치를 통해 인천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신원도심 균형 발전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저 안상수는 제8대 인천시장에 출마합니다. 저 안상수의 최종 목표였던 신원도심 균형 발전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상수 전 시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두 차례 인천시장을 역임했습니다. 이 같은 8년간의 시장 경험과 세 번의 국회의원 경험,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천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. 안 전 시장 공약의 핵심은 원도심 개발입니다. 자신을 원도심 동장으로 불러달라며 원도심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. 원도심 재개발, 재창조를 통해 인천의 주택 문제,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. 그와 발맞추어서 송도, 영종도, 청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안 전 시장은 인천의 난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인천에 1천만 원대 아파트 10만 채를 공급하고 인천 청년들에게 10만 개의 스타트업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. 또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활성화하고 GTX-D Y자 노선과 GTX-E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.